SSDI와 SSI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장애인이 허가가 나올 때요. 둘 중에 하나의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 소셜시티 택스를 좀 내가지고 소셜시티 크레딧이 있으면은 연령에 따라서 SSDI를 받게 되고 메디케어를 24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편지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47세의 장애인 독신으로 SSDI로 월 1,300불과 메디케어를 받고 있고 세컨더리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장애인의 경우는 SSI 월 900불과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 다른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 혹시 저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또 주변에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SSI의 종류가 많은지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아, 예. 47세 장애인이구만요. 네. 언제쯤 장애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허가가 나오면서 SSDI를 받든지 SSI를 받든지 네. 이 둘 중에 하나 혜택으로 장애인 허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은 SSDI를 1,300불을 받고 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 메디케어만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의 세컨다리 커버를 위해서 세컨다리 보험이 필요로 해서 그 보험료를 또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SSI를 받고 예.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하기 때문에 네. 세컨다리 보험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경우인데 이분은 SSDI와 SSI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네. 장애인이 허가가 나올 때요. 둘 중에 하나의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장애인이 되기 전에 소셜시티 택스를 좀 내가지고 예. 소셜시티 크레딧이 있으면은 연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따라서 SSDI를 받게 되고 예. SSDI는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인슈런스입니다. 그거는 소셜 시큐리티하고 관련이 되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메디케어를 24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SSDI를 받을 수 있는 연령별로 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24세 미만의 디세빌리티가 됐으면은 예. 최소한도 6 크레딧, 그러니까 1년 반의 텍스 파일 기록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31세까지는 18 크레딧, 또 46세까지는 24 크레딧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SSDI 네. 그런 본인이 텍스 페이에서 쌓은 소셜 시큐리티하고 네. 디세빌리티 베네핏하고 합해서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인슈런스 SSDI를 네.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는 메디케어가 나옵니다. 네. 24개월 후에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해당이 안 되거나 또는 전혀 없거나 네. 이런 분들에게는 SSI를 줍니다. SSI. SSI를 네. 즉시 주면서 메디케이드가 바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SSI의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네. 메디케이드가 있으므로 예. 다른 세컨더리 보험이나 약값이나 이런 거 일체 그 부담이 없이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친구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약값은 돈도 안 내고 뭐 코페이 세컨더리 인슈런스도 없고 그러니까 네.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없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SSDI와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은 네. SSI와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 이분은 SSDI로 1,300불을 받고 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I나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더리 보험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또 약가 플랜도 보험료를 내야 되고, 네. 이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자격이 없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SSI의 종류를 여쭤보셨는데, 네. 네. SSI의 종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SSI는 네.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96년 8월 이전에 영주권을 가진 분 네. 이런 분들로서 인컴이 네. 페더럴 포버티를 기준으로 해서 각 스테이트마다 네. SSI의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는 SSI의 자격에 푸드스탬프 자격까지 포함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각 스테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컴을 페더럴 포버티 기준에서 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의 자산은 개인일 경우에 2,000불, 네. 부부일 경우에 3,000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네. 그 SSI를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액수는, 네. 이 페더럴 정부에서 정해진 최고의 액수는 개인일 경우에는 974불 한 달에, 네.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1,440불 한 달에 네. 이렇게 그 한도 내에서 각 스테이트의 생활 기준과 네. 또는 본인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뭐 200불도 받고 300불도 받고 또는 400불도 받고 네. 이렇게 정해서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SSI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8세 미만인 자녀가 네. 영구 장애인일 경우에는 부모의 임금 재정 사정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네. 18세 미만 아이에게 SSI를 주게 됩니다. 아, SSI. 예, SSI를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를 당연히 또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인 네. 블라인드니스 네. 이런 분들도 역시 이제 본인의 임금과 자산 사정에 따라서 SSI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SSI를 받게 되면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따로 나온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인컴의 기준들이 각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각 자기 스테이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셜 스퀴지 디세빌리티 영구 장애인이 있을 때의 소셜 스퀴지 텍스 크레딧이 미달이 되면 SSI를 아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거기에 SSI.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SSI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네. refugees. 아. 난민이요. 난민 또는 asylum. 네. 망명자. 네. 정치 망명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그 허가가 난민이나 망명의 허가가 나옴과 즉시 SSI를 받게 됩니다. 네. SSI를 받게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이때 받은 거는 7년 동안 유효합니다. 7년. 예, 7년 동안에 이제 자립을 하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SSI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SSI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분께서는 현재 SSDI하고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니까 주변에 그 SSI 받으면서 메디케이드 받고 있는 분이 좀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 이런 거는 없고 일단 본인의 자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이 그렇습니다. 받고 계시는 거니까 뭐 굳이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SSI의 신청은 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소셜 스퀴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경우이든지 소셜 스퀴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뭐 해결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AWC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대면 혹은 전화 상담을 하고 계시고 또 자격을 갖춘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CA에서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상담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201-862-1665 문의하시거나 또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